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주팔자에서 오행 중에 하나인 수의 기운이 너무 많거나 부족할 때 어떤 일들이 생기고 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지금 영상을 올려놓고 있는데요. 몇 분께서는 좀 댓글 읽다 보니까 약간 좀 지루한 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저급한 말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단 뭐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사 표현이고 또 우리나라는 언론이라든지 뭐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니까 다만 여러분과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또 약간 지루하게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은 좀 이해력이 빠르고 잘 아시는 분한테는 지루하겠지만 또 처음 듣는 분, 어려운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루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그냥 좀 통과를 시켜서 뒤쪽에서 결론만 뭐 보셔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본인의 생각과 좀 다르겠지만 일단 뭐 사람의 생각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똑같다는 자체가 좀 이상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감안해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뭐 이런 거 보시면서 너무 열내거나 스트레스 받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점 많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데 유튜브 영상 보면서까지 굳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남 욕하고 그런 거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양 오행 중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다섯 개 오행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수라는 것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사주에서도 역시 수의 기운이 좀 너무 많거나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떤 사주가 수에 해당되고 또한 수가 많을 때 적을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볼 테니까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주팔자는 다 아시겠지만 연, 월, 일, 시, 이네 가지 기둥을 가지고 글자 두 개씩에서 팔자가 형성되는데요. 만약에 자기가 태어난 연도에 쥐라든지 아니면 해, 년에 태어난 사람, 또 자나 해, 월에 태어난 사람, 그리고 또 역시 자나 해, 일에 태어난 사람, 시간도 역시 자시나 해시에 태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지지에 해하고 자는 수의 기운이고요. 그리고 태어난 나의 그 일간이라고 하는데 그날에 임이나 개 일간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에는 이 수에는 천간과 지지가 있는데 일단 이 천간에는 임과 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에는 해와 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네 글자, 천간에 두 글자, 지지에 두 글자, 이렇게 합쳐서 네 글자를 수의 기운이라고 하고요. 또한 토의 기운 중에서 지지에 진토하고 또 축토가 있습니다. 이 진토와 축토는 수의 기운 중에 삼합의 기운과 방합의 기운에 들어가는데요. 자, 수도 역시 삼합이 있습니다. 세 글자가 합해서 수의 기운을 하는데 신금과 자수와 진토 합쳐서 수 삼합을 이룹니다. 그리고 방합이라 그래서 역시 같은 기운이죠. 방합에는 해수와 자수, 축토가 합쳐져서 역시 방합으로 해서 수의 기운으로 구성이 됩니다. 즉, 천간에는 임과 계수, 지지에는 해와 자, 그리고 삼합에 신자진 수국과 방합에 해자축 수국해서 가장 큰 특징은 이세 가지 기운이 있다고 하면 수의 기운이 굉장히 세다,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천간 중에서 이 임수와 계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임수와 계수는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지에는 해수와 자수가 있는데 이 임수하고 해수는 대해수, 그러니까 바다처럼 깊고 넓은 대해수를 말을 하고요. 그리고 계수와 자수는 뭐 옹달샘이라든지 아니면 연못이라든지 얕고 적은 물,
그리고 뭐 시냇물도 포함돼서 개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수라는 것은 대수가 됐던 아니면 뭐 개수가 됐던 수의 특징은 임기응변이라든지 또 성질이 차고 냉하다든지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가 잘 발달된 사람은요, 임기응변도 좋고 또 적응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떤 틈새든지 물이라는 것다 스며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변화가 심하죠. 추우면 얼음으로 변하게 되고요. 그리고 너무 뜨거우면 불로 때면 수증기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수의 기능을 보면 일단은 다양성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가 많은 사람은 재주도 많고 다양한 특징으로 나타나는데 좋은 쪽으로 작용하면 어떤 세상을 헤쳐나가는 힘이라든지 임기응변 이런 게 좋고요. 나쁜 쪽으로 하면 굉장히 차고 냉정하고 또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다 보니까 수가 또 부족하게 되면 건강상으로 나쁜 쪽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수가 너무 많고 넘치게 되면 혈액순환기계통, 당뇨라든지 신장, 콩팥 이런 쪽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심장질환 이런 쪽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기가 있는 다양한 그게 있는데 일단 그럼 내사주에 수가 많은지 어떻게 아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가 태어난 날에 임이나 계일간에 태어났는데 밑에 이렇게 해자, 해자, 해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모두 다 깔고 있다. 그러니까 지지 전체가 이 수의 기운으로 깔고 있게 되면 윤합격이라고 합니다. 윤합격. 불은 전부 불로 이루어졌으면 염산격이라고 하고요. 물은 반대로 윤합격이라고 합니다. 윤합격. 윤합격이라고 하는데 일단 수의 기운이 모두 이렇게 지지에 있다고 하면 수의 기운이 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연월, 월까지 있으면 더 세겠고요. 만약에 태어난 일 자체에 지지가 많아도 수가 많은 거고 만약에 월간에도 여기 뭐 임이나 계로 되어 있다. 이렇다고 하면 여기 말은 예를 들어서 뭐 병화가 하나 떠 있고요. 여기 또뭐 경금이 있다. 이런 식으로 됐다고 하면 전체는 불이 비록 하나가 있지만 이 사주는 윤합격으로 해서 특별격 사주로 해서 전체적인 물의 기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밑에 지지에 삼합이 돼갖고 신자진 이렇게 또다 숙을 이룬다든지 아니면 지지가 또 해자축으로 해서 이렇게 삼합을 이룬다고 하면 비록 토의 기운 진토와 축토가 있어도 역시 이 진이나 축 속에는 계수가 숨어 있기 때문에 지장간 속에 결과적으로 이것도 다 수의 기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수가 많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성격적으로는 임기응변이라든지 머리가 지능이 굉장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물이라는 것은 특성상 보면 환경에 적응하는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수기가 왕성한 사람들은 스태미나가 좀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건강상으로 이렇게 수기가 많으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심장질환이라든지 혈액순환기 계통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심장은 우리가 화의 기운으로 보는데 수국화의 기운으로 수가 화를 들이치기 때문에 화의 기능인 화의 장기인 심장이 약간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뭐냐면 또 수가 많으면 수다 토류라 그래서 흙이 물 때문에 휩쓸려 갑니다. 즉 산사태라든지 비가 많이 와서 아니면 제방이 뚝이 물이 많아서 무너지게 되면 흙은 다 휩쓸려 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수가 많을 때는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일단 수의 기운을 빼주는 게 좋습니다. 수의 기운을 빼주는 건 무엇이 필요하죠? 목이 필요합니다. 즉 목에는 갑목과 을목이 있는데 이게 식상이라고 하는데 물론 지지에는 인하고 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식상의 기운으로 첫 번째 빼주는 게 좋고요. 물론 또 수가 많으면 수다 목부라 그래서 나무가 다 휩쓸려 가서 떠내려가고 뜨게 되는데 적당할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토의 기운으로 와갖고
제압을 해줘야 됩니다. 제극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뚝 같은 경우도 흙이 거대한 뚝으로 해서 물을 막아준다고 하면 제방이 쌓이게 되면 물이 도망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흙의 기운으로 와서 제압을 해주든지, 세 번째로는 이제 화의 기운으로 와서 태양이 떠가지고 물을 수증기를 증발시켜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 태양의 기운이 약할 때는 실제로 뭐 겨울이라든지 아니면 밤 같은데 해가 질 무렵이라고 하면 그때는 소용이 없고요. 이때는 이 병이 천간에 떠 있을 때 지지나 대운의 오나 사의 기운이 같이 온다고 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 기운이 아니고 병 하나 달랑만 떠 있다고 하면 실제로 물을 말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하지만 이 세 가지 방법으로서 제어를 해줘야만이 이 수의 기운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목이라는 것은 식상의 기운이고요. 토라는 것은 관의 기운입니다. 즉, 토가 와서 물의 기운을 막아준다. 제방의 역할을 해준다. 그게 토의 기운이고요. 또 직업적으로는 관이라는 것은 물론 뭐 관공서, 공무원 이런 것도 관이로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관이라는 것은 남자든 여자든 직업을 나타내고요. 실제로 또 편관이 오느냐 정관이 오느냐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런 분들은 공무원, 국가의 녹을 먹는 자리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라는 것은 재물입니다. 수한테는 재물인데요. 역시 이렇게 수가 많게 되고 달랑 화가 이렇게 한 개 내지 천간에 뭐 여기 또 뭐 정화가 이렇게 약하게 떠 있고 밑에는 다 물바다다 이랬을 때는 군비쟁자라 그래서 실제로 재물 때문에 속을 많이 썩는다든지 아니면 항상 누구한테 뭐 돈을 빌려주면 돈을 못 받게 된다든지 사기를 당한다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동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내 기운이 강한데 또 다른 기운이 온다고 하면 빵은 조그만 거 하나 갖고 있는데 파이는 작은데 여러 사람이 뜯어먹는 그런 형상이기 때문에 그때는 혼자 하시는 일이 좋고요. 이런 분들은 약간 독선적이고 고집이 세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 기운을 빼는 직업,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봉사라든지 아니면 차라리 자기의 힘을 제압할 수 있는 군인, 경찰, 아니면 뭐 판검사, 어떤 조직이 체계화되고 힘을 상당히 쓸 수 있는 그런 쪽 가서 일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여기서 수가 많을 때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수가 그럼 부족하다, 달랑, 태어난 날이나 아니면 연도에 이렇게 수가 있고 나머지는 막 여기 토라든지 토가 많다, 여기도 토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병술시에 태어났고요. 여기는 뭐 갑술, 월에 태어났다, 월이니까 여기 띠도 예를 들어서 띠도 뭐 호랑이 띠가 됐건 아니면 쥐띠나 해, 돼지띠 말고 다른 띠다 이랬을 때는 오히려 반대 현상으로 물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물이 답답한 상황이 되게 되겠죠. 실제로 다 막혀있는 형상, 제방이라든지 뚝에 그리고 태양은 떠서 이글이글거리고 물이 말라가는 형상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수기가 너무 약하다 보면 다른 기운이 강하게 되면 반대로 신장, 방광, 콩팥에 이상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렇게 토의 기운, 술토가 많이 온다든지 무토가 온다든지 그랬을 때 너무 제어를 하면, 쉽게 차로 비교하면 엔진이 약한데 악셀에다는 약한데 실제로 브레이크가 너무 강한 형상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답답하게 일들이 잘 안 풀리게 되고 직업의 변동이 많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또 건강도 안 좋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오행이, 음양 오행이 적당하게 잘 갖춰줘야 되는데 이럴 때는 도움이 되는 건 뭐냐면 수의 기운에는 행운의 방향은 북쪽이 좋고요. 자, 이거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수기가 부족하신 분은 반대로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향. 이때는 적을 때입니다. 수기가 이때는 금의 기운이 와서
금생수에서 서쪽이 좋고요. 또한 수의 기운이 와서 나를 도와줘야 되니까 북쪽이 좋습니다. 즉, 북서쪽이 좋고요. 두 번째는 시간은 오후 신유시라든지 신시나 유시, 금의 기운이니까. 그리고 해시나 자시에 어떤 일을 도모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금의 숫자는 4하고, 금의 숫자는 4하고 9고요. 물의 숫자는 1과 6이 선천수기 때문에 비밀번호들을 뭐 4하고 16을 한다든지 아니면 1649로 한다든지 전화번호도 뒷자리 이거로 바꾼다든지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만약에 뭐 로또를 산다든지 어디 뭐 방향 이런 거할때 그날의 일진을 보는데 신이나 역시 유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임이나 개, 해, 자가 들어간 날, 아니면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참고하셔서 여러분들께서 내 부족한 기운, 수의 기운이 약할 때, 그러니까 신약사주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금수가 희신과 용신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런 게 좋고요. 반대로 내 기운이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뭐 신자진 수국을 이루던 해자축 수국을 이루던 다 물로만 있을 때, 그때는 이거하고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의 기운을 제압할 수 있는 토의 기운이라든지 기운을 빼주는 목의 기운이라든지 아니면 화의 기운이 와야 되기 때문에 토의 기운과 목의 화의 기운 관계된 숫자를 뭐 5와 10을 쓴다든지 아니면 2와 7을 쓴다든지 아니면 방향을 남쪽이나 남동쪽으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주고 뭐 복권을 사더라도 토요일 날이나 목요일 날, 화요일 날 이럴 때 그것도 점심 때 이런 때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기운이 왕성할 때는 빼줘야 되고요. 빼주든지 억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부족할 때는 도와줘야 됩니다. 물론 이게 봄에 태어났는지 여름에 태어났는지 가을, 겨울이냐에 따라서 또 약간 달라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요몇 가지만 아신다고 하더라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만세력을 봤는데 내가 수가 너무 많아. 그럼 빼주는 기운이 나한테 좋은 기운이고요. 빼주든지 제압해주든지 난또 수의 기운이 굉장히 부족해. 그때는 나의 기운을 도와주는 기운. 그것을 억부라고 합니다. 억부. 억제하고 도와주는 억부라고 하는데 일단 그러한 기운이 온다고 하면 좋고요. 만약에 내가 전체적으로 다 물바다다 이게 그럴 수도 있다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때는 차라리 오히려 또 내가 물바다면 다 물로 내가 가는 게 좋습니다. 즉 어설프게 불 예를 들어 가지고 다 물바다가 됐는데 불 조금 갖다 댄다고 물이 그게 끓고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훨씬 더큰 기운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차라리 금수의 기운이 오히려 또 그때는 더 좋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최대한 좀 천천히 여러분들 이해 가도록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지만 또 막상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 제가 전달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너무 많았을 때는 빼주고 제어를 해주는 쪽이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고요. 내가 부족할 때는 반대로 나를 도와주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만약에 수가 부족할 때는 금하고 수의 기운, 즉, 뭐 내가 팔찌라든지 금반지, 금 목걸이 뭐 이런 걸 차고 다니는 것도 좋고요. 사람을 만날 때 금요일 날이나 수요일 날 이런 게 만나는 게 좋습니다. 숫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649. 그런데 기운이 너무 강해요. 반대로 빼주는 토요일 날이라든지 화요일 날이라든지 목요일 날 숫자도 뭐 5와 10이라든지 27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께서 조금만 이걸 아시고 아, 내 기운이 사주에 필요한 기운이 이거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한다고 하면 행운을 갖다 줄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신다고 하면 반드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쉽진 않지만 그래도 내 사주에 뭐가 부족하고 뭐가 많구나 이 정도만 아신다고 하더라도 이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하신다고 하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좀긴 영상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혹시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천천히 또 제가 기존에 올린 영상을 천천히 듣다 보면 충분히 이해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또 다른 영상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